첫 번째로 가볼 곳은 지금 막 축제가 시작된 구례 산수유 마을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 몇 시간 전에 구례 산수유 마을을 갔다 왔는데요. 와, 정말 아름답게 산수유가 만개를 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산수유 마을에는 가볼 포인트가 정말 많은데요. 상위 마을부터 꽃담길까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광양 매화마을과 사랑받는 여행지입니다. 하지만 이맘때쯤 가장 먼저 시작하는 봄 여행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있으신데요. 어제도 꽤나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활짝 핀 산수유 마을은 처음인데요. 와, 이 노란색을 보니까 확실히 매력적이고,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약간은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꼭 한번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번잡한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 8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현천마을을 추천합니다. 현천마을은 메인 마을보다는 넓지는 않지만 즐길 정도의 산수유는 충분히 있어서 저는 가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곳인데요. 또 이제 안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수유 터널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매력적이고요. 또 앞에 펼쳐진 저수지와 함께 즐긴다면 이곳도 산수유 즐기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현천마을입니다. 하나 더, 구례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남원 용궁마을을 추천하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대가 조금 높아서 아직 산수유가 그렇게 만개하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앞선 두 마을보다는 산수유가 조금은 적습니다. 나는 번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남원 용궁마을을 추천하고요. 자신의 성향에 맞게 봄에 가장 빨리 찾아오는 여행지 산수유 마을들을 즐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매화마을은 요번에 차를 마을까지 절대 갖고 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조금씩 시간이 걸린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광양 매화마을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숨겨진 매화 명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고흥 인왕마을입니다. 고흥 인왕마을은 광양 매화마을에서 1시간 정도 거리 떨어진 곳인데요. 와, 정말 넓은 부지에 매화가 한가득 있습니다. 이곳은 단일 면적 최대의 부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매화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고흥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매화가 거의 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백매화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저는 광양 매화마을도 너무나도 좋지만 여유롭게 매화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고흥 인왕마을을 꼭 추천해드립니다.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여유롭고 한적하게 매화를 가득 즐길 수가 있고요. 새로운 여행지이기 때문에 또 신선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방문하시면 진짜 마치 눈꽃이 내리듯한 흰 매화들을 가득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고흥도 축제를 하긴 하지만 광양이나 구례보다는 확실히 방문객은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곳도 역시 나는 번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보는 고흥 인왕마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천에 숨겨진 매화마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순천 향매실 마을인데요. 이 순천 향매실 마을도 숨겨진 매화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지대가 조금은 높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매화가 만개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방문을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어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또 이 순천 향매실마을 앞에는 이 홍매화가 쭉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화의 또 다른 숨겨진 명소 순천 향매실 마을도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천에는 의외로 매화를 볼 수 있는 명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바로 탐매 마을이 첫 번째입니다. 홍매화 길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탐매 마을인데요. 하지만 조금은 빨리 떨어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순천, 순복은 교회에 가시면 앞에 있는 정원에 매력적인 매화들을 가득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아마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까지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홍매화가 백매화가 어우러져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주차 장소가 좁아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꼭 유의해 두시고요. 부지가 엄청나게 넓지는 않지만 충분히 즐길 만큼 저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매화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순천 순복음 교회도 저는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새롭게 매화 명소로 떠오르는 곳인데요. 구례에 있는 수달 생태공원입니다. 이 수달 생태공원에 갔는데 와, 이렇게 홍매화가 가득가득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매화 나무들이 크지는 않지만 빨갛게 피어있는 홍매화들이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올해는 아쉽게도 냉해를 조금 입어서 꽃들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즐길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곳은 올해도 좋지만 내년, 내후년이 더 기다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저께 갔다 온 것도 있을 만큼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봄이 이제 정말 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봄 여행지가 드디어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여행 준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